안녕하세요. 9월의 팬아트 모험을 들고 왔어요. 함께 보실까요? 와, 첫 번째 그림은 케이시네요. 뭔가 섬뜩한 것 같기도 하고 무서워요. 다음은 뉴멜로디. 네 명이서 다 같이 바다에 놀러 갔나 봐요. 이건 8월 과제 그림인가? 다음은 헤라와 나라를 그려주셨어요. 둘이 정말 친해 보이죠? 와, 이번엔 정말 많은 캐릭터들을 그려주셨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둘! 무려 12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다음은 팀 결성을 한 어린 시아와 송이래요. 이 팀의 이름은 블랙스타 X라는데요? 정말 잘 그려주셨네요. 다음은 다이애나가 보고 싶어 기도하는 헤라인가 봐요. 이분은 극장판을 보셨나 본데요? 와, 이 그림은 베리네요. 요정 같은 베리 너무 귀여워요. 다음은 나라입니다. 체육복을 입고 있는 거 보니 연습 중인 건가? 다음은 드림드림드림의 무대 의상을 입고 있는 헤라. 공연 중인가 봐요. 정말 너무 예뻐요. 이건 바닐라 그림이래요. 바닐라를 정말 귀엽게 그려주셨네요. 다음은 마카롱. 베리와 바닐라, 피치? 세 명을 모두 그려주셨어요. 고마워요. 다음 그림은 무려 제이. 춤 연습을 하고 있는 제이인가 봐요. 와, 뉴멜로디를 정말 귀엽게 표현해 주셨네요. 각자의 특징을 살려서 잘 그려주셨어요. 이번 그림은 리나와 칼리오페. 두 사람이 함께 연습하던 시절인가 봐요. 샤이닝스타 유튜브 10만 가자! 다음 그림은 송이라고 하네요. 체육복을 입고 있는 거 보니 송이가 연습 중인가 봐요. 와, 이번엔 시아 그림이네요. 물감으로 그리신 건가요? 정말 잘 그리셨어요. 오, 이번엔 핸델이군요. 핸델 팬아트는 잘 없었는데 뭔가 스토리가 있게 잘 그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9월 팬아트의 마지막 그림, 리나와 저 나라입니다. 리나에게 매직 에이전트를 물려받는 그림인가 봐요. 이렇게 9월의 팬아트도 다 보셨는데요. 다음 10월 팬아트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팬아트는 아래에 나오는 메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런 영상은 어떠세요? 재미있는 영상이 훨씬 많으니까 샤이닝스타 채널 꼭 구독해주시고요. 저 버추얼 나라도 많은 사랑과 기대 부탁드려요. 샤이닝스타, 오케이, 땡큐!